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니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이 찬양의 고백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지으시고 또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달려가게 하신 이도 멈춰서게 하신 이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량없는 은혜,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 앞에 그저 감사와 고마움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여섯 번째 복 이야기, 청결한 마음.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여섯 번째 복 이야기, 청결한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저희는 팬데믹으로 참 어려운 시간을 지금 계속해서 지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습관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마스크를 꼭 착용하며 다니는 그런 습관이 생겼고요, 또 사람을 피하는 습관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이 마켓에 가거나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이 무안하지 않게 살짝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좀 많이 생겨났습니다. 특별히 수시로 손을 닦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누와 핸드크림 소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밖에서 일 보고 또 차에 타게 되면 무조건 세니타이저 하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와서도 아이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야, 손 씻어라.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손 닦는 게 아예 몸이 밴 것 같습니다. 이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대에 청결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청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만 청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마음도 청결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마음의 상태가 청결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보다 청결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세니타이저가 있던지 아니면 무슨 케미칼 약이라도 먹어서 청결하게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마음의 청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이 청결에 대한 어원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뜻은 여러 가지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잘 세탁된 깨끗한 옷이라고 또 할 수 있고요, 둘째로는 겨나 쭉정이를 깨끗이 제거한 그런 순전한 알곡의 의미를 갖고 있고, 세 번째로는 물이나 다른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우유 또는 포도주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청결입니다. 청결은 빈 것
또는 공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빈 마음, empty 그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simple, 단순의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청결이라는 것은 순전함, 깨끗함, 단순함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집중하며 단순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같이 우리가 깨끗하고 단순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는 가늠하지 아니한 단순한 마음, 섞이지 않은 마음, 깨끗한 마음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깨끗함은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청결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청결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첫 번째로 세상으로 쫓아온 것을 사랑할 때 마음이 청결할 수 없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을 사랑할 때 마음이 청결할 수 없습니다. 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사랑할 때는 마음이 청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욕망이 꽉 들어차 있는 세상 속에서 저희가 믿음 생활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 자신도 세상 정욕으로 인해서 혼돈스럽고 정신이 없습니다.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의 마음은 반대로 이런 것을 좋아하고 추구하고 있으니 혼돈스럽고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즐겁게 하고 눈으로 보는 것, 자랑하고 싶은 욕망 우리에게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어둠이 그의 마음을 멀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 사탄과 마귀를 뜻합니다. 사탄과 마귀가 이 세상에 뿌려놓은 덫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랑하고 쫓는 마음이 결국은 눈이 멀어지게 되고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본성에 충실해라, 너가 좋아하는 육신의 쾌락을 따르라 그렇게 계속해서 부추기지요. 이것이 이 땅의 영혼을 사로잡아 마땅히 봐야 할 그 예수님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을 때 마음이 청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를 한번 또 따라하시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을 때 따라하고 계시죠? 예, 마음이 청결할 수 없습니다. 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은 성결하지 못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사랑한다라는 것은 두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인격적인 사랑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졌을 때 결국은 두 마음이 될 때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 마음은 더러운 마음, 오염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1년에 단 하루만
제가 다른 여자를 사랑해도 괜찮겠냐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목사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제가 364일은 제 아내를 사랑하고 단 하루만이 하루만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고 할 때 이 마음은 결국 나누어져 있는 마음이에요. 99% 제 아내를 사랑하고 단 1%를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이미 두 마음이 된 것입니다. 364일 99%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하루 1% 364일 99%의 맑은 물을 결국은 단 하루 그리고 1%가 변질시키는 것이죠. 큰 대야에 받아놓은 깨끗한 물에 단 한 방울의 먹물이 깨끗한 물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애정의 관심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면 불륜으로 이어지고 간음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쳐주신 결혼이란 울타리를 파괴하는 것이죠. 결국 가족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를 아는 가까운 사회 구성원, 교회 공동체에게까지 큰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 그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코 나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 결국 거룩하지 못하고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청결함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러한 예가 많지요.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지나온 이스라엘에게 결국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서 모세를 통해 모압 형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이 결국은 어떠한지 갈라져 있는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만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적인 간음하지 말고 절대 나만 보라는 것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소리만 청종하라. 다른 우상에게 마음 빼앗기지 말라. 재물과 풍요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재물을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풍요했습니다. 가나안인은 당시 정착민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졌어요. 그리고 곡식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처음 보는 휘황찬란한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자신들의 삶과는 전혀 딴 세상이지요. 마치 펜트하우스에 들어온 느낌인 것입니다. 미치는 거예요. 와, 이런 별천지가 있구나.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신전 앞에서 성행위를 하고 그러면 바알이 좋아서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복을 내려준다고 믿고 또 자녀를 제물로 바치면 좋아한다고
자신의 자식들을 불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부탁하고 제발 마음이 나눠지지 말라고 하셨건만 얼마 못 가서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똑같은 짓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만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갖춰다 바치면서도 동시에 바알에게도 제물을 바치고 온갖 더러운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서슴없이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사랑했다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속에 거짓과 불의와 음란이 솟구쳐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 회개입니다. 회개.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사탄이 공격하고 붙잡아 놓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은혜에 거주해야 한다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 때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결국 그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마음의 눈물을 흘릴 때 청결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의 회개를 올리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악과 불의와 거짓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마음을 단순화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땅으로 기우는 마음을 하늘을 향하게 하는 것이고 허탄한 것을 쫓는 마음을 순전한 진리로 우리의 뜻을 돌리는 것이고 세속으로 기우는 마음을 신령한 것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고 또 자기 중심적인 동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바꾸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단순화하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보는 것의 변화가 와야 하고 우리의 생각의 변화, 사고의 전환입니다. 어려움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동굴 속으로 자꾸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볼 줄 아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그 붙잡아 주심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 약속 위에서 자신의 삶을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항상 형통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케 되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실타래처럼 엉켜 있습니다. 이것 해결하면 또 이 문제가 터지고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생겨나죠. 그래서 인생이란 늘 버겁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삶, 광야 같은 삶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선 갖고 있는 모든 현실 속에 우리가 번잡하고 문제들을 그대로 내려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붙잡는 것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업과 직장의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결단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겹게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자신의 자존감을 계속 높여야 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내 옆에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며 내 인생의 길을 이끌고 계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집에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저를 반기는 게 심바입니다. 이 심바는 저희 강아지 이름이거든요. 마치 며칠을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꼬리를 엄청나게 흔들면서 저를 격하게 반깁니다. 저의 막내딸이 2년 전만 해도 제가 집에 들어오면 아빠! 하고 그렇게 저를 반기면서 품에 안겼는데요, 지금은 속상하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밖에 모르는 순수한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사랑, 그리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꼭 붙들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40 AM 10, PM 10, 아침을 시작하기 10분,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사순절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치 못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희미하게 안개가 낀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클리어하게 듣지 못하는 우리의 우둔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마음을 정결케 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였지만은 우리는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마음이 하나님 어두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을 보지 못하여 그렇게 더듬더듬 걸어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청결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거짓과 불의와 음란을 늘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눈물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 오늘도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케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회개의 눈물이 흐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될 줄로 믿사옵나니, 오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 회개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단순케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밖에 모르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여,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청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묵도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통함으로 늘 기쁨과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저희 교회는 하나님 40 AM 10, PM 10,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10분,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10분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과 북한을 위해서, 또한 우리 페루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제 차기 정권을 잡고 또 하나님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행정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모든 정책과 기반적인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땅에 많은 교회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곳곳에 수많은 아직도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이 깨어서 이 나라 이민족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과 정치인들과 아버지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아뢸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정신, 십자가의 정신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1907년의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영적으로 부흥하고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루의 박학균 선교사님, 참 빈민촌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아버지의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아버지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우방에서 중보의 기도로 힘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육체의 질병으로 암으로 투병 중이시고 또 전염병으로 또 힘들고 또 치료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고 김수특 권사님, 지난 월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끝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올 한해 하나님 큰 은총을 받아 모두가 강건케 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건함이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가정과 모든 것이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주여,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심으로 올 한해 우리가 강건케 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땅에 귀한 사명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 귀한 목사님, 전도사님들, 우리 모든 귀한 사역자들 보내셨사오니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 이뤄나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힘을 도와요 주시옵소서. 홀몬의 이슬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여, 이 이슬이 모일 때의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죽은 사해바다를 살리는 것처럼 이 땅에 죽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과 십자가를 증거하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전달자 역할, 복음의 전도자들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 아버지 전염병에 또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 저들에게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모든 질병이 다 치유받고 고통이 떠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과 고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 김수두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남은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남은 장례 절차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무 문제 없이 순조하게 장례 잘 또 치러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청결치 못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매일매일 청결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